성균관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양준우, 이재우, 이윤수, 이윤기, 원종훈, 권시현, 임현택, 윤원상, 표광일 선수가 오늘 영리하게 또 수비를 해주느냐가 중요하겠죠. 양 팀의 경기 티보 프로 경기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영 더블팀 반대편을 봤습니다. 이윤기, 이윤기가 직접 왼손 레이업 두 점 올려놓습니다. 빈 공간을 공이 조금 길었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원종훈 오른쪽 내줬고요. 권시현의 석점 들어갑니다. 권시현의 연속 득점을 통해서 또 성균관대학교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고요. 그대로 양준우의 석점이 들어갑니다. 이윤수 선수에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경고가 조금 있었습니다. 임현택이 공을 가로챘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단국대학교 오른쪽 선택 윤원상이 석점 들어가네요. 다시 한번 임현택. 임현택 바깥쪽으로 빼줬고요. 권시현이 자신이 직접 들어가다가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임현택의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요. 권시현의 풋백 성공. 파울이 이제 두 번째 파울이었고 네. 당국대에는 팀 파울에 걸렸습니다. 이윤수 외곽 쪽으로 박준훈의 석점이 들어갑니다. 지금 당국대가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오른쪽 코너에서 석점. 오! 정확합니다. 박준훈이었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권시현 드리블로 자신이 직접 올라갔습니다. 탑쪽으로 임현택과 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권시현 돌아서면서 권시현 임현택이 밀어넣습니다. 임현택 선수가 이제 스크린 받아냈고요. 단독 돌파 원종훈입니다. 좋죠. 손을 거쳐갔고요. 3초, 2초, 1초 들어가지 않네요. 1쿼터에 득점 좀 안 나오는 경향이 그렇죠, 있었는데 네. 지금 권시현 선수가 3점 2개 넣었다 생각했는데 1개군요. 네. 오른쪽 선택 페인트 동작 이후에 점퍼 2점 정확합니다. 그물이 미동조차 하지 않았었던 킥아웃 패스. 다시 한번 원종훈 오른쪽 내줬고요. 표광일이 마무리 짓습니다. 전 1쿼터 때 보면 윤원상 성균관대학교 외곽 쪽에서 공을 돌렸고요. 골 밑에서 이윤수입니다. 멋진 당국대학교 스크린 받아줬고요. 바운드 패스 임현택 점퍼 2점 깨끗합니다. 오버헤드 패스 이윤기를 활용합니다. 이윤기 밀고 들어가는 과정 막히고 말았습니다. 권시현의 패스 끊어냈고요. 외곽 쪽에서 출발합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양준우 방금은 이제 다시 한번 박준은 박준은 마무리 짓습니다. 반대편 윤원상의 골밑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권시현 마무리 되지 않았고요. 골밑에서 표광일에게 패스가 연결됐습니다. 이번에는 5초 조은우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당국대학교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권시현 템포를 잠시 늦춰봤었고요. 왼쪽 코너에서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성균관대는 압박 수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조금 당국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을 끌어냈습니다. 당국대학교 윤원상의 석점 들어가네요. 너무 기분이 좋죠. 역전 성공하고 있는 당국대학교 이윤수, 이윤수가 다시 한번 뒤집습니다. 권시현이 그대로 이번에는 윤원상 선수였네요. 네. 선수들이 부상을 절대 나오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네. 네. 김대경 선수였죠. 네. 3쿼터 경기 출발했습니다. 리버스 레이업으로 후반전 성균관대학교 바운드 패스 밀어줬습니다만 끊어내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뒤쪽 내줬고요. 가볍게 올라갔습니다만 지금도 임현택 선수가 파리체 블로킹 뒤쪽에서 따라 들어왔었고요. 오른쪽 코너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네. 예, 형이 동생에게 맛있는 어시스트를 넣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외곽 쪽에서 원종은 빼줬습니다. 샤클락과 동시에 던졌는데요. 끼고 말았습니다. 양준우 외곽 쪽으로 박준은의 석점 들어갑니다. 박준은 양준우 다시 한번 임현택의 공을 가로챘습니다. 앞쪽으로 반대편
크게 한번 질러봤고요.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두 점 올려놓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왼쪽 외곽 쪽으로 공이 성균관대학교 손을 맞고 4초 3초 올라갔습니다. 끊을 수 있다면 파울로 끊으려고 하는 그런 네. 선수 교체로 보입니다. 네. 3초 2초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건 아니죠. 네. 저렇게 파울하라고 내보낸 건 아니거든요. 3쿼터를 동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개 모두 성공. 네. 당국 때는 이제 자유투 성공률 50% 넘었겠네요. 이제 1초 남겨놓고 멀리서 어우. 이제 지금 3게임 연속 3점차 이내 성부를 펼쳤는데 네. 4쿼터에는 또 어떻게 원종훈이 오른쪽으로 당국대학교 이라. 이재우가 스크린 동작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점퍼 2점 깨끗합니다. 양준호 다시 한번 안쪽 파고듭니다. 외곽 쪽으로 박재민의 플로터 플로터도 점 성공. 이재우 다시만 양준우고요. 이재우와 공을 연결해 갔습니다. 이재우의 석점. 샤크락 7초 6초 이은수가 골 밑에서 올려놓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이재우가 왼쪽을 봤습니다. 이재우 엔드원까지 마무리됐습니다. 6점 차까지 벌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재우 이재우가 6점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퍼까지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오른쪽 권시현의 석점 권시현의 석점 아직까지는 권시현 왼쪽 선택 윤원상 골 밑에서 이면택이었습니다. 저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대로 경기가 끝날 것 같네요. 네. 성균관대학교 당국대학교의 경기 당국대학교가 성균관대학교가 5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금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윤수 선수